지난 7일 밤 9시쯤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 6층에서 화염과 함께 매캐한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불이 나자 아파트 통장이 집집마다 전화를 돌렸고 주민들도 서로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며 화재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복도에 꽉 찬 연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지 못한 주민들은 맨 위층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옥상이 지붕 형태여서 피난이 어려운 상황. 그때 19층 주민이 자신의 집을 대피소로 내놨습니다. 계단으로 유독가스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저희 집이 어떻게 해서든 저희 집 안으로 모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가스를 좀 덜 마시게 해야 되겠다. 거실에 모인 주민들은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소방대원들과 함께 대피 인원을 확인합니다. 1703호. 1705호. 이불로 집 한 채를 모두 태웠지만 주민들의 기지와 발빠른 대처로 인명피해를 막은 겁니다. 여기에다 지난달 받은 화재 대피 훈련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뭐 불 나면 어떻게 대비하라고, 밑에가 나면 무조건 올라가고 위에가 나면 무조건 밑에 내려가고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못하게 하고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침착하게 그렇게. 대구 소방본부는 해당 아파트를 소방안전교육 사례로 선정하고 다음 달에 대피를 이끈 주민에게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TBC 박정희입니다.